아, 춥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 선실이 같다. 여든이 되던 해에 떠난 오지여정. 힘든 길이라 주위에 만류도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보고 싶은 그의 호기심과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사찰이 있는데 참 600년, 1000년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2014년 히말리아 까그베니를 시작으로 그의 오지순례는 2017년 카일라스 산까지 모두 네 차례 이어졌습니다. 걸은 길은 2만 킬로에 달합니다. 얼어붙은 산비탈을 오르다 쓰러지기도 한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돌 군부를 갖고 밑에 지금 내려가고 이런 그렇게 험한 산인 줄은 나는 몰랐거든요. 두 번째 순례에 나선 2017년, 해발 5,000m 파미르고원에서 맞은 84번째 생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m 생일을 나는 산에서 합니다. 그 그 배낭에서 빵하고 배추 이파리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내가 생일 선물로 먹는다. 이춘숙 씨의 오지순례에 동행한 다큐 감독인 아들은 어머니와의 여정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계시고, 실제로는 정신력도 더 강하시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가슴 속에는 숨겨둔 꿈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노인의 모습,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도전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1956년 22살에 경남 진양군 농사교도소, 지금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춘숙 씨. 이 교도는 지금 새로운 앞치마 사용에 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생활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의복의 개선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 교도는 지금 간이 작업복의 과제를 가지고 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그녀는 서울에 있는 막내 아들과 살기 위해 40대 중반에 공직을 그만뒀지만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다시 봉화로 귀촌했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농촌 운동을 농촌 잘 살고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여든 넘은 오지 탐험가의 다음 목적지는 북인도 보두가야. 청년 못지않은 그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 리포트 오옥순입니다.